자,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시기 때, 영주 형은 LTR. 네. NTR 말 아닙니다. LTR이고요. 그다음에 찬우 형은 탑골 축구. 이렇게 하면서 옛날 축구 얘기, 특히나 영주 형이랑 찬우 형의 옛날 축구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살려볼까 했는데, 일단 오늘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구도를 좀 재밌게 꾸며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형의 예측 편은 나의 레전드. 약간 그 아이유와 이선균이 나왔던 나의 아저씨. 아, 좋았죠. 그 드라마 좋잖아요. 드라마 진짜 그거는 진짜 명작이야. 명작이죠. 명작. 기가 막히는 드라마니까. 네, 저도 너무 진짜. 재밌게 봤는데. 와, 정말 아이유 옵니까? 아니요, 형이 오죠. 아, 그렇군요. 네, 아이유 대신에 형이 와요. 야,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껐어. 왜요? 이지은, 송영주. 아직 아이유를 원하는데 지금 아저씨가 앞으로 와가지고. 송지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아이돌 중에 송지은 씨가 있었던 것 아, 같은데. 그럼요. 그 네. 포미닛 포미닛이 아니라 아니었나? 그 마돈나 돈나 걔 누구죠? 아, 저기 그 시크릿. 네, 아, 맞아, 시크릿에. 그 송지은 씨였지.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춤도 추시네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참나. 자, 나 어쨌든, 요즘에 네. 한선아 씨가 그렇게 좋더라. 드라마 나오죠? 네네네. 그, 술 마시는 뭐, 드라마요. 예, 뭐, 네네. 그거. 그래가지고 한선아 씨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죠. 그쵸? 네, 제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제로 건 아닙니다. 흥무하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제 마음속에는 와이프가 있기 집에 때문에. 형수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기 마음속에 때문에. 가복맨이 있나요? 형수님 있나요? 아유, 무슨 가복맨과 우리 와이프를 그럼 비교하나? 샤비. 아이, 무슨. 이제 그만해. 아, 알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가면 위험했다. 나의 레전드 첫 번째 편은 칼레스 퓨율입니다. 네. 영주 형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뽑아라 그러면 칼레스 퓨율을 뽑고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영주 형은 왜 퓨율이 좋았었나요? 그러니까 푸요의 등장부터 네. 은퇴까지 저는 다 좋았어요. 그러면 형그 퓨율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뭐 임팩트 있게 등장했다, 센세이션했다 이런 느낌은 그런 느낌의 아니었어요. 선수는 아니었죠. 네, 왜냐면 이제 1999년도쯤에 라이트백으로 아, 맞아. 기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오른쪽 사이드백이었죠. 근데 오른쪽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그리고 스피드도 나름 괜찮고, 예. 수비 능력 갖추고 있고, 크로스 능력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러면서, 야, 이 선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바르셀로나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욜이 등장한 다음에 반할 2000년대 있었을 때 초반에 안안 좋았어요.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푸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때 등장한 선수들도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욜이 2000년대 초반에 아마 02-03 시즌인가? 그때 이제 중앙 수비수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라이트백에서 센터백으로 옮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쌍욕을 하기 시작했죠. 실수가 있었거든. 아, 그래요? 푸욜도 실수가 은근히 많은 그래요. 편이고. 근데 뭐 그랬던 기억이 나지만 정확하게 이 선수가 사실 워낙에 진짜 헌신적이고 그 뭔가 깜뇌 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좀 지워져 있었는데 그래 좀 있었던 것 같기도 아, 실수 하다. 은근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눈에 확 들어와. 그 파마머리 때문에. 노사연. 그래가지고 막 머리 휘날리면서 실수할 때마다 진짜 막 아, 욕 많이 이랬었어요. 네. 하셨구나. 그때 푸욜이 아니라 푸욕이었죠. 푸욕. 욕 네. 많이 했어. 네. 예. 욕을 갖다 그냥 퍼서 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선수가 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팀의 상징이 되고, 바르셀로나의 심장 같은 선수가 네.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푸욜 없는 바르셀로나 수비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죠. 왜 어.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바르셀로나가 뭐 어려움을 겪거나 2000년대 뭐 초반 아니면 뭐뭐 그런 때. 전성기를 구하거나 그걸 떠나서 내가 바르셀로나를 보기 시작했을 때이 선수가 등장을 했어. 그이 선수가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팀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는 푸욜과 함께 성장하는 아, 그런 느낌인 거야. 성장기처럼 보이니까. 그럼 보통 이 선수가 없다는 걸 상상을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은퇴했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 은퇴하기 한두 시즌, 세 시즌 정도는 10경기 정도씩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부상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말년이니까. 거의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30대 들어서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푸욜 스스로도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은퇴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타 팀에 가서 선수 그렇지. 생활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년을 보내고 펩은 그렇게 은퇴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타 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돌연. 은퇴가 발표가 났으니까 그래서 원클럽맨으로 남긴 남았습니다만 그렇죠. 푸욜의 은퇴가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고 그리고 그때는 좀 상처가 되고 그랬었죠. 왜냐면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피케는 잘해요. 잘하죠. 근데 대단한 수비수죠. 피케는 진짜 잘하는 수비수예요. 피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봤을 때. 네. 푸율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피케가 더 많은 평가를 또 높은 평가를 받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푸율이 갖고 있는 상징성, 리더십 이런 거는 거의 뭐 언터처블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비나 이니에스타나 뭐 메시나 이런 선수들이 팀의 중심 역할을 네. 하면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갔고 피케는 지금도 잘하고는 있는데 그죠. 푸율이 은퇴하는 그 순간 아 나의 축구 인생의 일막이 막을 내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1976년생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스타가 정말 많아요. 엄청 많죠. 네, 호나우두, 라울. 아니세루이. 라울은 77년생이다. 아, 77이나 78이나 둘 중에 하나. 앙리도 77, 76 그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런데 이제 푸율이 78년생이고 아. 그래서 푸율을 은퇴하면서 아 나의 축구 인생에 일막이 막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그러면 푸율을 좋아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플레이 성향이나 헌신적인 모습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형이랑 비슷한 또래의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대비해서 은퇴까지를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럼, 더 그런 동질감이 느껴지겠네요. 그럼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려울 때 푸율이 욕도 듣고 이쪽으로 구르고 저쪽으로 맞아. 구르고 그러다가 이제 레이카르트 감독 오고 호나우지니 오고 그랬죠.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때 비기어를 들어올 때 0506 시즌에 그때 그 짜릿함 그리고 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와서 트레블 달성했을 때 그 짜릿함 그거를 다 같이 경험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페인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근데 푸율이 스페인 대표팀에서 유럽 선수권대 유로 2008 우승하고 맞아. 그리고 월드컵도 우승하고 네. 남아공 월드컵 2010 그거 우승하면서 야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들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다 들어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잘 못 나가고 있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푸율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네. 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한 획을 긋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니까 아 이 선수가 은퇴하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 푸율 같은 선수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죠. 그런 이게 뭐 좀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혼을 담아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비중이 예전보다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적어졌죠. 예전보다는. 네,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푸율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몸을 내던지는 그렇지. 수비. 그렇지. 허슬 플레이. 네, 막 몸을 막 이렇게 던져요, 던져 진짜.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푸율 하면 생각나는 플레이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푸율이 그러니까 라마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는 골키퍼도 보고 공격수도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잘 던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슈팅 때릴 때 그냥 몸을 던져서 육탄 방어를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육탄 방어를 하면 눈에 그냥 들어오잖아. 그래. 머리도 또 특이한데. 머리도 특이한데. 그리고 막 그 문전에서 선수들 불만 표출하고 막 이럴 때 푸율이 정신 차려. 막 그 붙잡고 막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저게 진정한 리더지. 그 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그래. 피케가 라이터 갖고 이거 심판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빼서 탁 던져버리고 집중하라고 그러잖아.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3대 0이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푸율이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에피소드는 푸율과 관련된 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푸율이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푸율은 물론 그 몇몇 선수하고는 트러블이 좀 있긴 있었지만 푸율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많은 선수였죠. 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끝나고 나서 스페인 선수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하고 유니폼을 바꾼 선수는 푸율이 유일할 거예요. 설기현하고 유니폼을 바꿨었어요. 그래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푸율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밖에 없죠. 사실은. 어느 경기였나? 엘클라시코였나? 어떤 경기였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엘클라시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리드하고 있는데 이 추가 시간이 생각보다 늘어지니까 좀 얘기해서 경기를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일을 끌고 갈 필요 있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경기를 좀 빨리 마무리해라 뭐 이런 종류의 인터뷰였었나 뭐 그것도 했던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를 좀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형이 생각했을 때 푸율의 좀 축구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부분 그래서 이 선수가 센터백지고 키도 작아요.
네, 맞아요. 178cm.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작, 지금으로 따지면은 네. 센터백이 그 키에 볼 수 있나라는 정도의 카나바로처럼 좀 작은 신장이었잖아요. 그래서 30대가 되기 전까지 푸욜에 대한 약점을 얘기할 때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30대가 되면서부터 푸욜의 약점은 점프, 스피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 그러면 태생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백으로서는 신장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라이트백에서 센터백으로 옮기고 나서 센터백에서도 고공 저항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피케랑 같이 뛰면 피케보다 더 뛰었어. 아, 오히려 그 정도다. 점프력이 그 정도였어.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점프력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같이.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푸욜의 최고의 장점은 리더십이죠. 리더십. 네, 리더십이고 수비 라인 조율. 네, 이 선수가 측면 수비, 중앙 수비 모두 보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율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네. 그 가운데서도 이 경기 중에 뭐 포백이든 쓰리백이든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도 선수들 위치 조정을 굉장히 잘해줬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때에는 상대 역습에 정말로 잘 대처를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려. 네. 얘가 더 빨라. 근데 저 앞에서 뛰고 있어.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수비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비수가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못 쫓아가. 그래. 그래서 안 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쫓아감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플레이에 실수가 네.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압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푸욜이 쫓아오면 그치. 어느 순간 앞에서 몸을 또 던지거든. 그런 플레이들이 정말로 좋았죠. 그리고 모든 감독들이 푸욜을 그 당시에 다 극찬했던 이유가 뭐 최고의 수비수다, 뭐 수비수로서는 모든 장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멘트들 엄청 많습니다. 무리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하물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팀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요소 있잖아요. 아까 라이타 얘기도 그래. 하고 뭐 엘클라시코에서 부딪히는 장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푸욜이 팀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경기에만 집중하게끔. 보면 그 팀이 막 위기에 빠졌을 때 필드 위에서 그런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버티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카를레스 푸욜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수비수죠. 엄청나게 성공한 수비수죠. 그럼요. 모든 우승 트로피를 다 들었으니까. 못 딴 게 없잖아. 네.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고. 네. A매치에서도 뭐 월드컵과 유럽선수권대회 우승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들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다 들었고 다 라리가 5회 우승에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이니까 아 뭐 네, 얘기할 건 다 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선수가 그래도 좀 지도자의 길도 걸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전트 쪽이나 이런 쪽의 활동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에이전트 일할 때 에릭 가르시아 관련해서 욕을 좀 들었죠. 맞아. 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푸욜은 지도자하고는 어울리지 아닌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는 영악한 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독이 선수하고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약간 최용수 감독. 끌고 가고 막 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푸욜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고지식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에이전트 태 사건 때문에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푸욜이 상징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바르셀로나의 심장, 바르셀로나의 방패, 그렇지. 뭐 바르셀로나의 리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는 수싸움 해야 되고 그치.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감독은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없어. 네. 누군가는 쳐내야 되고. 그럼요. 감독은 결국은 팀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제의 영웅이 있을지언정 오늘은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푸요라고는 맞지 않는다. 쉽지 않지. 아, 참 감독으로서도 잘하면 이야기 거리가 더 많았을 텐데 뭐 감독 쪽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뭐 앞으로 푸요리 어떤 또 이 활동을 축구계에서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감독 지도자 쪽으로 들어선 선수들만큼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영종이 제일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라오가 지금 재계약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라오가 지금 이 순간 계약을 하고 아라오가 15년 정도를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모든 우승 트로피를 다 들어올린다. 본인 대표팀까지. 우루과이 대표팀까지 네. 막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푸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라오가 지금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 갑자기 등장을 해서 몸에 부상이 좀 있다 할지라도 중앙도 막아줘, 측면도 막아줘. 구멍마다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팀에 계속해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원클럽맨으로 남았어. 제가 지금 아라오를 얘기하는 게 제가 푸욜에게 느낀 그 감정이
여러분이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아라우오가 성장하면서 볼 수 있는 감정일 거라. 쭉 봐오는 그런 느낌. 만약에 아라우오가 쭉 성장하면서 수비 중심 역할을 하고 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팀에게 트래블을 막 선사를 안겨줘. 하고 그러면서 이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된다. 십몇 년 동안 네. 계속해서 뛰면서. 그 헌신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제가 푸요에게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도 똑같이 아라우오에게 느낄 수 있을 거다. 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푸요이 등장해서 결국은 전성기로 이끌고 나서 최고의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때 결국 은퇴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푸요은 계속해서 회자돼야 되는 수비수가 아닌가. 형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팀에 그 팀이 우승이나 트래블이 트래블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유스 출신의 선수가 레귤러 멤버가 돼서 주장으로 그 팀에서 은퇴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리고 여러 번 되게 드물어요. 지금 바르셀로나 생각하면 뭐 트래블 가능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안 그랬어요. 아예 안 됐지. 요한 크루이프의 팀이 왜 드림팀이겠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서 드림팀이에요. 그래요.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연이 없던 클럽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드림팀이고 그 다음에는 쭉 우승을 못 해왔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푸요리 등장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막 피구 떠나고 막 이상한 애들 영입하고 오벨마스 막 아약스에서 안 됐잖아. 아스나에서 영입했는데 막 부상 당하고 막. 그치. 모든 게 꼬여 있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호나우 진유라든가 뭐 메시 등장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맞아. 차지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로 가고 이게 푸요리 등장과 함께 착착착착착착 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음속에서는 제가 축구를 보면서 바르셀로나가 성장하는 것을 푸요리의 성장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푸요를 더 애틋하게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군다나 비슷한 나이대. 그럼 이런 케이스는 진짜 드물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얘기 많았어요. 푸요리 좀 투박하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 투박하다. 왜냐면은 솔직히 해서 푸요라고 비교되는 선수들이 뭐 이에로, 네. 라모스. 이게 레알 마드리드 쪽 A 쪽에 이쪽 선수들이 이제 비교가 되고 주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가죠. 네, 이탈리아 쪽으로 뭐 가서 그 나이대 비스무리하게 뭐 카나바로, 네스타, 이쪽 선수. 근데 네스타는 정교하고 굉장히 세련된 수비를 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요는 좀 투박하지 않느냐. 근데 이래서 이미지가 무서운 겁니다. 푸요의 헤어스타일만 좀 정갈했으면 아, 그런 맞아. 느낌 안 나왔어. 그것도 좀 있어. 얘가 약간 삼손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 막 몸 날리면서 수비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투박해 보여. 그리고 투박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있죠. 근데 바르셀로나 출신에 라마시아 출신에 네. 바르셀로나 센터백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투박할 수가 없잖아. 사실 기본적으로 볼 못 차면 거기서 쭉 못 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뭐 푸요은 투박하다 이거는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보면 역사상 패스를 담당하는 쪽이 있고 네. 한쪽은 파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쿠만 같은 경우에도 패스. 패스. 그러니까 프랑크 데부어 같은 경우에도 패스. 패스. 그리고 그게 이제 푸요리라기보다는 피케로 넘어갔다고 네. 봐요. 아니 뭐 중간에 마르케스 같은 선수도 네.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푸요는 투박하다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나름대로 기술적이었다. 아니 에지간이 볼 잘 차는 선수 아니면 바르셀로나 그 당시 축구에서 어떻게 같이 그 베스트 네. 11의 이름을 어울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다빈손 산체스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면 형이 푸요를 좋아해서 뭐 이게 푸요 유니폼을 사봤다거나 아니면 사실 바르셀로나 몇몇 인물들이랑 형 인터뷰도 해봤었잖아요. 네. 그 투어 왔을 때. 네. 뭐 푸요는 그런 적은 없었나요? 푸요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유니폼은 샀거든요. 네, 유니폼을 5번. 샀는데. 네. 근데 푸요는 인터뷰한 기억이 안 나고 지나쳤을 때도 본 기억이 별로 안 나. 근데 내가 분명히 보긴 봤을 거야. 아, 보긴 봤어. 왜냐면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날 그 깜누 옆에 훈련장에서 공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보라고. 이제 보라고. 그래서 이제 공개 훈련하고 이제 거기서 주로 뭐 3자 패스 뭐 이런 거 연습하고 막 그래요. 론도 하고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외쳐요. 사인해달라. 아, 누구 봐달라고 막 이런 거. 사진 찍어달라. 막 그러면 이제 경기 다 끝나면, 그러니까 연습 다 끝나면 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끝났을 때 기자회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나서 오늘 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경기에 대한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독하고 선수 한 명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 푸요를 봤어요. 푸요를 본 기억이 나. 그런데 푸요한테 좀 미안한데 그때 호나우지뉴에 좀 빠져 있어서 네. 푸요는 나이 레전드 뭐야? 호나우지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곧 시즌에 호나우지뉴가 미친 시즌이어서 그래가지고 눈이 안 가는 게 이상해. 네. 그래가지고 호나우지뉴랑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푸요를 챙기고 푸요를 진짜 좋아해. 네. 그런데 그 순간엔 그랬어. 왜냐면 그 시즌에 호나우지뉴가 너무 외계인 같아서. 그런데 왜냐면 그때 호나우지뉴를 보고 눈과 시선을 뺏기지 않은 축구팬은 전 없다고 봅니다. 다 우아하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아하고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푸요를 놓쳤다. 아, 아쉽네. 네. 그때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푸요한테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요라, 있냐고, 예. 형이야. 네. 너 가끔 인터뷰하는 거 보고 있단다. 요라, 이제 형 동생 하자. 그래, 형 같이 늙어가는 네. 처지에. 맞아. 한국 좀 놀러 와. 내가 그때 너에게 사인을 받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다. 한국 놀러 와서 이스타 TV에 같이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면 정말 재미날 것 같아. 한국 꼭 오도록 해.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네. 호나우지뉴가 뭐라고? 네가 최고야. 열, 네가 최고야. 옛날 축구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꾸밀지는 저희가 아마 조금 더 구성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스타트는 영주형은 아마도 이렇게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선수들 위주로 엮어서 갈 거고 저희가 구성은 조금 더 재밌게 네.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도 첫방 영주형이랑 하는데 또 푸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송영주의 푸열 나의 아저씨 나의 레전드 나의 레전드 나의 레전드 1편 카를레스 푸열 그래요 카를레스 푸열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 야 나 무슨 씨 하이라이트 광같아. 경기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라고 해서 근데 하이라이트 보면 재밌잖아요. 축구팬들 그거 되게 좋아해. 아 근데 푸요를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푸요를 하이라이트 보면 여러분이 약간 그 좀 뜨거운 그게 그래. 있어. 푸요를 그런 느낌이 그래. 있는 선수야.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아, 심장을 막 그 고동치게 하는 막 박동이 막 으악!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옛날 통닭 말고 옛날 축구. 네. 또 저희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찬우 형도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꽤 재밌겠다. 아니에요. 찬우 거 보고 네. 벤치마킹 하자. 아, 벤치마킹 하나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찬우 거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걸로.